네, 안녕하세요. 서빙 기타 기타 고치는 목사 고인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기타는 바로 이 기타입니다. 그 깁슨의 J45 있잖아요. 깁슨의 J45가 되게 유명한데 그 J45를 오마주한 기타가 바로 이 기타입니다. 네, 정확한 모델명은 SJM SG45. SJM SG45. 시그마에서 만든 기타입니다. 일단 헤드머신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헤드머신은 오픈형 기어로 되어 있습니다. 기어비가 최고 기어비로 21대1 기어비입니다. 14대1도 있고 16대1도 있고 18대1도 있는데 요거는 21대1 기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오픈형 기어가 이렇게 다 개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기름칠을 해서 거의 평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기름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잘 돌아가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헤드플레이트는 이제 위에 시그마라는 상표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쁘게 이제 아발론 자개가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넥 두께는 44.5mm입니다. 43mm도 있고, 44.5도 있고, 44도 있는데, 요건 44.5mm입니다. 줄 간격이 넓어서, 코드 잡기가 음정을 잡을 때 편안하겠죠. 줄 간격이 넓으니까. 저도 사실은 손가락이 짧은 편인데요. 되게 불편하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 핑거링 주법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음정을 이렇게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되게 좋겠죠. 이 지판은 지금 에보니 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보니 흑단. 그리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자개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고급스러운 자개가 들어가 있고요. 지판 레디우스는 16R 레디우스입니다. 16R. 여기 이제 우리가 레디우스를 재는 거거든요. 여기 14, 15, 16, 20. 그런데 제가 16에 딱 대보니까 16에 딱 맞더라고요. 이런 이제 레디우스를 곡류를 재는 기구가 있습니다. 투맥에서 제가 샀는데요. 어쨌든 이게 지판 레디우스가 16 레디우스이고, 스케일은 얘가 628mm예요. 628mm니까요. 이렇게 반응 속도가 되게 빠르죠. 치고 나오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들리는 음정 반응 속도가 되게 빨라요. 줄이 짧을수록. 그래서 이거 628mm니까 인치로 하면 24.75. 24.75인치인데요. 뭐, 648, 650, 그 정도에 비하면 좀 짧은 거죠.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줄은 제가 엘릭서 포스퍼 브론즈 최고급 줄로 제가 교체를 했습니다. 소리가 너무 좋네요. 샤방샤방하네요. 제가 이 새들을 아주 그 픽업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서 가공을 하는 겁니다. 네, SJM SG45.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여기가 좀 이게 슬롯 숄더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좀 이렇게 깎아 내려서 여기가 좀 얄쌍합니다. 그죠? 일반 기타는 여기가 좀 이렇게 더 튀어나와 있죠? 이쪽이 좀 이렇게 더 튀어나오는데 여기를 슬롯 해가지고 깎아가지고 만든 슬롯 숄더라고 합니다. 어깨 부분을 좀 이렇게 얄쌍하게 얇게 만들었다는 거죠. 세팅은 제가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버징 안 나게 그리고 손 아프지 않게 제가 다 완벽하게 세팅을 했습니다. 픽업은 NRBX VTC 픽업이 들어가 있고요. 네, 째꼬는 데는 여기고요. 한번 픽업 밸런스도 체크할 겸 픽업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죠. 어떠신가요?
발라드 먼저. 어쨌든 뭐 버징이 안 나죠. 여기도 제가 평생 AS 보장해드리고 세팅비도 안 받고 제가 셋업을 무료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넥이 이렇게 두동강 나도 여러분들이 연주하다가 넥이 부러져도 제가 다 완벽하게 AS 해드리겠습니다. 세팅은 제가 아까 기가 막히게 세팅을 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깁슨 J45를 오마주한 시그마 SJM SG45 기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